장영실. 참 자네와 나 질긴 인연이야. 절 보자고 한 연유가 무엇입니까? 자네 곧 죽을 거야. 명나라에서 조선이 저런 전상시계로 갖고 간이대까지 맞는 걸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네가 죽는 건 시간 문제라고. 무섭지 않은가? 말 돌리지 않겠네. 난 자네가 꼭 필요하네. 자네를 명나라에 데리고 가야 내가 살지. 가서 황제를 위해 일하는 거야. 황제 폐하께서 자네 재주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옥루 좌경루 보니 자네는 사람이 아니네. 하늘이 낸 자야. 그리 대단한 걸 만든 장인이 조선 사람이라고 죽는 게 말이나 되나. 헌데 자네가 조선에 있으면 황제가 자네를 죽여야 돼. 하지만 황제 폐하 밑에서라면 자네는 평생 어마어마한 힘과 재물을 손에 쥐고 하고 싶은 경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말을 믿지 못하겠나? 나를 보라고. 조선에선 아랫도리를 잘린 채 명나라에 보내졌을 때 어느 누가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 자네의 발가락 때만도 못한 내가 지금은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전 명나라에 안 갑니다. 왜? 왜 이 조선의 미래를 갖는 건가? 어? 명나라 황제에게 자네를 죽여달라는 투서가 몇 장이 날아왔는지 알아? 왜 조선처럼 한심한 나라에 굳이 있으려고 하는 거야? 대체 왜? 이건 마지막 기회네. 다시 없어. 전 조선에서 죽겠습니다. 이 천하의 윤봉이 장영실에게 목을 매는 것이 윤봉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지. 하지만 살고 싶어. 장영실, 내가 자네를 황제에게 데려가 조선을 쓸모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데리고 왔어. 그렇게 하게 해달란 말이야. 응? 그렇게도 살고 싶습니까? 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 죽는 걸 봤습니다. 그걸 지켜본 제가 저 하나 살자고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이 땅을 어떻게 잊습니까? 전 조선을 사모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 난 살고 싶다. 어? 그래서 자네가 불쌍해. 자네의 죽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속 좁은 조선 사대부들한테일까? 아니면 명나라 황제한테일까? 아니면 자네 왕한테서일까? 난 자네가 자네 주상 때문에 죽는다는 거에 몽땅 걸겠네. 행여 자네도 그리 바라는 건 아닌가? 응? 그만 가보게. 난 자네 죽는 거 구경이나 해야겠네. KBS